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이 남성형 탈모랑 원형 탈모를 구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구별을 못 하셔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였고 M자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여쭤보니까는 한의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의원은 어떻게 가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진짜 반짝반짝하게 모발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새까맣게 된 케이스가 쫙 있는데, 어우,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그런 케이스가 쫙 깔려 있는데, 다 원형 탈모더라고요. 문제죠, 그게. 이게 왜 문제냐? 아시다시피, 이 원형 탈모랑 남성형 탈모는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치료도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우리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을 해서 특히 앞쪽과 정수리 쪽을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다가 결국 빠지게 만드는 그런 탈모고요. 가장 흔한 탈모고 그냥 두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부는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바르는 미녹시딜, 그리고 저출력 레이저, 그다음에 모발이식 수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반면 이 원형 탈모는요,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은 얘를 죽이는, 공격을 하는 이 면역 시스템이 잠깐 오류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있는 모낭의 일부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땜빵처럼 몇 군데 생기죠. 땜빵처럼 요만하게 생기는데 작게 생기는 것들은 그냥 두면은 1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조그맣게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생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생기거나 큰게 여러 개 생기거나 아니면 그게 큰게 생긴 게 여러 개가 생긴 게다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전반적으로 다 빠지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이런 걸뭐 전두 탈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두 탈모 환자분들도 원형 탈모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작을 때 이렇게 작은 원형 탈모보다는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많이 범위가 넓을수록 저절로 잘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한 20, 30%는 그냥 돌아오고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 한의원에서 분명히 그 사진들을 막 정말 반짝반짝하신 분들을 새까맣게 만든 케이스들이 쫙 있는데 그게 과연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가 될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치료 효과가 있어서 돌아온 건지 아니면 돌아올 사람이 그냥 둬도 돌아올 사람이 돌아온 건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런 어떤 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원형 탈모는 이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죠. 환자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환자분처럼 와, 이 정도 이렇게 심한 사람을 치료했으니까 이 M자 정도는 아주 쉽게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환자분은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는 남성형 탈모 케이스가 매우 몇개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치료 남성형 탈모 치료 케이스는 별로 치료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M자형 탈모 케이스는 아예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본인이 그걸 몰라서 너무 속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주로 이제 한의원이나 치료센터에서 그렇게 원형 탈모 케이스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제 그거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자분들도 이 원형 탈모랑 남성형 탈모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M자형 위주, 정수리 위주, 점점점점 솜털처럼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거고 옆머리랑 뒷머리는 다 남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전두 탈모, 머리가 많이 빠진 그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옆에도 막 빠지고요. 그다음에 솜털처럼 쫙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쥐파먹은 것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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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빠진 거 중간중간에 굵은 머리카락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전두탈모라고 생각하시고 원형탈모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그냥 둬도 돌아올 가능성이 꽤 높은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만 쫙 깔아놓은 센터나 한의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아 여기 치료 잘 못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